안녕하십니까. KM증권 리서치 센터 안석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주식 담당하고 있는 이원주입니다. 네, 지난주 저희 채널K GPS에서 우리 이원주 선임연구원이 이노바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동영상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고리대금업 제목이 좀 깜짝 놀랄만한 제목이라서 보신 분들은 좀 놀라셨을 수도 있어요. 네, 그때 방송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꼭 아셨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 이원주 선임연구원이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제가 그때 그 방송에서 아무래도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라 거의 16페이지 가량의 내용을 썼는데 방송에서 다 못한 얘기들이 있어서 네.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시간을 준비했고요. 네. 일단 7페이지로 가보시면 네, 첫 번째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새 우리가 좀 가치주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S&P500을 그 지수를 보면 역사적 고점 수준까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어제도 다우존스 네. 지수가 그 상향 또 최고치 경신하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점 대비 한 7% 정도 하락해 있는 상태인데요. 네. 근데 사실 최근에 이렇게 증시 상황은 나쁘지 않은데 한국 주식 투자자들의 분위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다 울상이에요. 네, 맞아요. 네. 네. 아무래도 기존에 많이 매수했던 종목들이 테슬라, 네. 뭐 아크 ETF에 들어가 있는 뭐 고성장 주식들, 네. 뭐 신재생에너지 같은 종목들이 아무래도 한국 분들이 많이 사셨기 때문에 좀 이제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 같고요. 네. 대부분 주식들이 보면 그 당장 실적이 나오지 않는데 밸류에이션이 많이 높고 그 미래 성장성을 좀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밸류에이션을 좀 받고 있던 종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사실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그 주가 확대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 왜냐하면 첫 번째 그래프 보시면은 그 S&P 500의 12개월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PER을 역수로 뒤집어 놓은 숫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투자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EPS를 얻느냐의 문제인데 이 그래프 숫자랑 그 미국 투자 적격 등급 회사채 수익률이랑 사실 거의 숫자 같이 움직입니다. 거의 동일하게 네. 움직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리가 올라가면 PER의 역수도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네. 이 말인 즉슨 금리가 올라갈 때는 밸류에이션이 하락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금리는 오른쪽 그래프 보시다시피 최근에 아무래도 채권 매도세가 강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빠진다는 얘기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 두 개 영해상관관계니까. 네. 그래서 사실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 밸류에이션은 하락될 수밖에 없고 그럼 사실 이미 많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던 종목들은 좀 아무래도 위험할 수가 있는 상황인 네. 거죠. 네, 오른쪽 아래 그래프 보시면 S&P 500의 실적은 사실 올해 이제 락다운도 풀리고 코로나도 정상화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EPS 자체는 440%씩 오릅니다. 그렇죠. YOY로. 네네. 사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의 주가를 밸류에이션이 기여할 거냐, 실적이 기여할 거냐 고민해 보면 사실 이제는 실적이 실질적인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는 기간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종목은 오히려 멀티플이 많이 낮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추가 하락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고 반면에 실적은 빠르게 증가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현재로서 당사가 가장 그 미국 주식 중에 그 이런 컨셉에 가장 맞는 주식이라고 하면 저희는 이노바 인터내셔널을 저는 가장 좋게 보고 있어요. 네. 실제로 PBR 1배밖에 안 되고요.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좋게 보고 있고 네. 기업 개요를 하시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름이 되게 발음 자체가 좀 생소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네네. 또 영현 업 자체가 우리말로 하면 고리대금업 돈 놓고 돈 넣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네. 그런 업체라서 좀 이런 업체가 다 있어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실제로 앞서 이제 이원주 선임연구원이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미국 기업들은 뭘 봐야 된다? 실적을 봐야 된다. 네. 그럼 실적에 가장 집중했을 때 가장 성장세가 확실하고 네. 명확한 회사가 어디냐? 바로 이노바 인터내셔널이다. 이렇게 네. 일단 정리를 하고 기업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대로 그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이런 기업을 보면 좀 너무 폭리를 취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게 그 우리나라에는 이자 상한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오늘 뉴스 나왔는데 이제 네. 20%로 상한선이 정해졌어요. 우리나라 그것도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과거에 비하면. 맞습니다. 네. 매년 지금 그거를 네. 줄여나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미국에는 사실 이런 이자율 상한이나 어떤 개인들 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법으로 막는 법이 없습니다. 워낙 자유의 가치를 그렇네요.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면
그 미국의 소규모 단기 대출 시장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이 컨슈머 론이라고 하는 게 뭐 이제 그 개인 소비자들한테 대출해 주는 네. 그 시장의 규모가 거의 700억 달러가 넘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상대로 하는 파이낸스는 거의 800억 달러가 넘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 이제 이 미국보다는 남미가 인구가 훨씬 많거든요. 네. 근데 남미의 이제 대형 국가 중에 하나인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 컨슈머 론 시장이 거의 800억 달러가 넘죠. 와. 굉장히 큰 시장인데요. 그 미국 대부분 이 전역에 이 폰샵이라는 어떤 한국으로 따지면 전당포 개념의 이런 대출 서비스하는 오프라인 점포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그 한 2만 4천 개 정도가 있는데 엄청나게 많대요. 네. 사실 거의 그 맥도날드보다 더 많은 숫자라고 네.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림을 간단히 가져왔는데 잠깐 보시면요. 네, 이런 이제 그 폰샵들이 많은 거죠. PAWN 하고 샵. 어떤 형태냐면요. 일단 그 여기에 물건을 맡기고 네. 그러니까 사전적인 신용도 조사 같은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맡기고 그 물건의 뭐 한 뭐 값어치만큼 뭐 이제 딱 평가를 해서 돈을 빌려주고 단기간에 갚는. 네. 뭐 이자율은 뭐 엄청나게 높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미지 하나 보면 딱 써 있네. 패스트 캐시. 아, 맞습니다. 바로 네. 현금화해서 준다. 네. 이제 이런 게 신용도 조사 없이 그냥 물건만 네, 담보로 네. 맡기고 이제 대출을 받는 규모 네. 이제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미국에 신용도 조사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그 신용도 점수를 매기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FICO 스코어라는 걸 사용해서 350점부터 800점까지의 신용도 점수를 매깁니다. 근데 보통 한 600점 이상은 충분히 나와줘야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뭐 메이저 뱅커들한테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중은행에서 네. 돈을 빌리려면 네. 600점 이상 받아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잖아요. 거의 40%가 넘습니다. 미국 인구의 40%. 네. 그러니까 아. 그 프라임 이제 고객이 있고 네. 논 프라임 고객이 있을 네. 텐데 네. 그 논 프라임 고객들이 거의 4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고객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신용도 조사가 없는 일단 전 폰샵 같은 데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이 많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현대 상황에서 뭐 러시앤 땡땡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네. 신용 대출에서 한 500만 원 뭐 1000만 원 정도 해 주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폰샵들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은 거고요. 네. 그 5페이지로 가 보시면 네, 이제 동사는 어떤 회사냐?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동사 같은 경우는 그 거의 16년간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그 소규모 단기 대출 서비스를 제공했던 업체예요. 아, 네. 상당히 오래됐네요. 네, 상당히 오래됐고 가장 온라인 쪽에서는 선두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데이터가 엄청나겠네요, 그러면.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16년간 온라인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관련 데이터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37TB의 이노바 고객 데이터가 내부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고요. 네. 그리고 미국은 워낙 그 데이터 거래 시장이 잘 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 이노바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데이터를 계속 사모아서 뭐 소셜 데이터들 뭐 이제 경제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네.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근데 아시다시피 뭐 아마존이 성장했던 스토리 그리고 우리가 테슬라를 왜 좋아했느냐의 스토리 다 보면 데이터를 미리 많이 맞아요. 확보해서 머신러닝 기술로 인공지능으로 이게 학습을 빠르게 하는 업체가 계속해서 선두권을 유지하는 그렇죠,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이노바 같은 경우도 이 산업에서는 테슬라와 아마존인 거죠. 실제로 이제 이노바 같은 경우에는 한 3, 4년 전부터 이제 뭐 수학 박사, 뭐 이제 알고리즘 박사들 다 고용해 가지고 네. 이런 인공지능으로 이제 머신 러닝으로 이제 신용 분석 그 확률을 높이는 엔진을 클로서스라는 걸 만듭니다. 네. 이걸 만든 이유로 사실 이제 이노바 같은 경우는 이 아까 전통적인 방법인 FICO 스코어에서도 벗어나 있는 사람들에게도 대출을 해주고 그리고 잘 상환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게 이노바의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히 좀 이제 브랜드를 어떤 거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소비자 금융에서는 세 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라는 네. 거죠? 대출 서비스 브랜드고요. 네. 일단 캐시넷 USA라는 거는 가장 논프라임 업체, 서브프라임 이제 대상으로 단일로 급여 대출해주는 어떤 그런 이제 브랜드고요. 네. 한 4천 달러 정도까지, 그러니까 하나로 한 500만 원 정도까지 해주고. 야, 우리나라는 진짜 좋은 나라다. 아, 그냥 전화만 한 500만 원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미국은 네, 선수들의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연 이자율 거의 100에서 450%까지 받습니다.
엄청나게 높고 그러네요. 네, 근데 사실 보면 이 고객 유형의 어떤 거냐면 이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수준을 이제 얘네가 통계로 말해주는데 네. 뭐 연소득 한 4천만 원 정도 받고 연령 42세 정도에 주택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3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막 망가진 사람들을 대출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겠네요. 이렇게 신용 분석을 해서 실제로 잘 갚을 사람들한테 빌려주고 있다라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넷 크레딧이라는 거는 이제 리얼 프라임 중에 프라임 그 점수에 거의 다가가 있는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할부 대출 비즈니스고요. 네. 이쪽은 만 달러까지 빌려줍니다. 아하. 그리고 6개월까지 대출 기간 잡아서 이쪽 당연히 이자는 좀 다시 낮고요. 네, 네. 이런 비즈니스가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매출 비중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브라질 시장을 굉장히 남미 시장을 이노바가 주목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심플릭이라는 브라질 브랜드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쪽도 리얼 프라임 대상으로 할부 대출해 주는 비즈니스고 이제 한 38세 정도 네. 되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돈이 많지 않 표현이 좀 그렇지만 네. 급여나 임금이 높지 않은 분들이 신용 불량 그러니까 돈을 네. 빌려서 갚지 않는 비율이 극히 낮잖아요. 맞습니다. 생각보다 네. 이분들이 열심히 돈을 네. 벌어서 빌린 네. 돈을 갚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도 계속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게 금리를 너무 높게 빌려주니까 못 돌려받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데이터를 간단히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2018년, 19년 때는 이 채권의 한 14% 정도가 디폴트가 났어요. 네. 아무래도 서브프라임 대상이니까 뭐 이 비율이라는 건 없을 수는 없는 거고. 근데 2020년을 보시면 굉장히 내려왔죠. 오히려 더 줄었네요. 네. 그러니까 얘네가 거의 연간으로 그 신용분석 리포트 같은 것들을 거의 4천만 건 이상 머신러닝으로 학습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점점 이 좋은 대상한테 대출해주는 능력이 개발되고 있는 겁니다. 머신러닝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이거 내려온 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건 사실 이 데이터 보시면은 네, 이 온덱이라는 브랜드를 네. 2020년에 인수를 했어요. 이게 중소기업 금융 쪽인데요. 네. 이쪽은 쉽게 설명하면은 그 사업들이 당연히 진행이 되다 보면 그 매출 채권 같은 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유동화해 주는 겁니다. 유동화해서. 네네. 그런 게 RPA 비즈니스고 이게 가지고 있는 브랜드 이름이 더 비즈니스 베커라는 브랜드고요. 네, 네. 헤드웨이 캐피탈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그 마이너스 통장을 그 기업에다 뚫어주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기업이 필요할 때마다 네. 꺼내 쓸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주는 비즈니스가 이제 헤드웨이 캐피탈이고 이 온덱이라는 업체를 2020년에 인수를 했는데 네.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하. 이게 어떤 업체냐면 얘네도 14년 정도 온라인으로만 이런 비즈니스를 했던 업체입니다. 그래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업체고 그러네요. 굉장히 싸게 사왔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커스터머 기반 네. 그리고 비즈니스 기반으로 해서 네. 그래서 양쪽으로 다 지금 근데 당연히 좀 좋은 거는 소비자 쪽은 사실 상각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디폴트 나는 경우들이 좀 더 높은데 네. 이쪽은 한 5%밖에 안 됩니다. 아이고, 아무래도 좋네요. 기업 쪽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네, 네. 일단은 기업 개요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주목할 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네. 주요 주주 구성 중에 좀 특이할 만한 점이 있는데요. 네. 1등은 블랙록이나 뭐 캐피털 매니지먼트 같은 이제 그냥 일반적인 우리 ETF 많이 하고 운용사들이고요. 네 번째에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는 이제 주주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그렇죠.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네. 사실 다들 위대한 투자자 생각하면은 뭐 워렌 버핏 많이 떠오르는데 네. 실질적으로 수익률 1등은 짐 사이먼이라는 이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이제 대표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정말 수학으로만 판단해서 투자하는 이제 헤지 펀드인데요. 네. 얘네는 사실 연 평균 수익률 66%가 넘습니다. 근데 이제 리사이클놀리즈도 이제 이노바를 가지고 있다.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 이것도 포인트네요. 네, 이것도 저번 방송에서 말씀을 못 드려서 네, 네. 네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네, 다음으로는 정말 무궁무진한 성장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리기로 한 온덱에 대한 좀 내용인데요. 네. 4페이지로 다시 가보시면 그 온덱이라는 업체를 2020년 때 인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IPO 할 때 이게 얼마였냐? 네. 그때 거의 15억 달러의 성장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온덱을 2020년에 이노바가 9천만 달러에 사옵니다. 거저 샀네? 네, 정말 거저 샀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이었냐면 네. 코로나 때문에 하도 경기가 안 좋아서 단기간에 네. 거의 디폴트 수준까지 네, 디폴트 수준까지 가서 사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뭔가 중소기업형으로 이렇게 고금리를 받고 있으면 죄다 디폴트 나지 않을까라는 공포감 때문에 증시에서 주가가 진짜 낮아졌던 겁니다. 아하. 근데 그때
얘네는 사실 이 비즈니스를 해봤기 때문에 디폴트가 별로 안 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그러게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금융위기도 다 무사히 넘겼던 회사인데.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온대기 4분기 때 실적 나온 거 보면 네. 디폴트 비율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대박난 거죠. 그냥 진짜 비싼 회사 그냥 기회가 네. 다 주셨네. 주셨죠. 네, 거저 사왔어요. 그래서 온대기는 그래서 제가 이 선택 되게 잘했고 경영진을 너무 높게 평가할 만한 이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이런 거고요. 그 온대기라는 회사를 사오면서 이제 어떤 효과가 있느냐. 를 좀 살펴보면은 네. 좀 뒤로 넘어가 15페이지까지 넘어가 보면요. 네. 아 참고로 우리 유원주 선임 연구원의 리포트를 보시면 그 업에 A부터 Z까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네. 금 네. 관련해서 소개했던 리포트도 그렇고요. 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유원주 선임 연구원의 리포트를 자세히 보시면 해답을 얻으실 수 있다.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영업이익이나 세전이익의 차이는 거의 대부분 이제 이노바 같은 기업들은 이자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노바가 초창기에 만들어질 때는 당연히 자본 사이즈가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돈 놀이를 해야 되잖아요. 돈을 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 자본을 당연히 부채로 땡겨왔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발행을 많이 해서 이 자본을 확보한 다음에 이 고리대금업을 한 건데요. 네. 근데 이때는 당연히 작았 옛날에 했던 것들은 채권이 굉장히 이자가 높았어요. 왜냐하면 이 기업에 대한 신뢰성이 낮으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온댁 같은 업체를 싸게 사왔기 때문에 이제 대출 상각률이라는 것 자체가 종합해 보면 되게 낮아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중소기업 쪽이 이제 거의 그러니까 매출 채권 비중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 빌려준 돈 자금 비중으로 하면 거의 반대반이거든요. 이제 소비자 금융과 중소기업 금융이. 그래서 이제 이 상각률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비즈니스 자체의 안정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리파이낸싱하는 기간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옛날에 빌렸던 채권들은 다 갚아가고 있고 그리고 다시 이제 파이낸싱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온댁을 인수한 영향 때문에 이자 비용을 굉장히 싸게 그러네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는 굉장히 이자 비용이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자 비용 뭐 4% 5%까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매출 사이즈가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원가가 굉장히 낮아질 수 그러네요. 있어서 이익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포인트인 거죠. 이 종목 어떻게 찾았어요? 한번 공부해보다. 네. 그래서 대박인데? 네, 좋아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적극적으로 인수합병 잘한다는 포인트로 또 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최근에 보고서를 내고 나서 판기아라는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제 보고서 나온 이후로 아직 보고 작성을 못해서 일단 기사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2021년 3월 19일에 이제 판기아라는 네. 이제 딱 보름 될까 말까 2주 전인데. 네, 맞습니다. 네. 이 시카고에 있는 이제 온라인 송금 업체고요. 해외로 송금을 해준 업체고 그 미국에서부터 40개국 국가에다가 송금을 하고 있고 주로 라틴 아메리카나 아시아 쪽의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네. 회사입니다. 그 보시면 2020년 때 이 송금액이 거의 66%나 늘어날 만큼 와. 사실 사업의 경쟁력이라는 거는 꽤 있어 보이는 회사고요. 네. 아직까지 얼마에 사왔는지는 정확히 밝혀진 게 없고 사실 이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네. 뭐 특별히 정보를 구하기는 힘든데 네, 렌트를 할 이유가 없겠네요. 네, 근데 뭐 기사를 보면은 뭐 이게 한 100만 1000만 억 한 1.6억 정도를 해외로 송금했다고 하는데 뭐 분명히 비즈니스 모델이 이 송금액 중에 수수료를 받는 비즈니스일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노바가 사실 1년 매출액이 뭐 10억 달러가 넘어서 사실 뭐 되게 비싸게 사왔을 것 같진 않아요. 싸게 사왔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노바가 남미 시장에 확실히 좀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 같은 것들을 합병을 해서 네. 이제 남미 쪽 비즈니스도 늘리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지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남미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여러분 남미 시장은 네. 우리 사실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통장조차 만들 수 없는 사람이 태반이라고 합니다. 아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 돈을 사실 주고받는 것 자체가 되게 제한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고금리에 이자를 납입하고라도 돈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 오케이 하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그죠. 네. 11페이지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남미 시장을 거의 800억 달러 이상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노바 아직 점유율 여기서 1%밖에 안 됩니다. 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거를 아직 무궁무진한 성장 기회가 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영진이 참 인수합병 잘 한다. 그리고 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 네. 거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저번 방송에서 자세히 좀 말씀을 못 드렸던 게 규제 관련 내용이거든요. 네, 그것도 그, 중요하죠. 네, 표를 보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이슈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차이가 우리의 경쟁자는 폰샵이란 말이에요. 근데 폰샵은 특징이 신용도 조사 없이 그냥 물건 맡기고 빌리는 거. 그렇죠. 온라인 사업자의 특징은 뭐냐면 빅데이터로 얘를 신용 평가를 미리 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 네.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규제에 관련해서 중요해 봐야 되는 게 그 오바마 행정부 때 이런 스몰 달러류라는 게 나왔었어요. 이게 2017년에 나왔던 건데 뭐냐면은 네. 이 강제적인 언더라이팅 룰이라는 건데 이 채무자 신용을 무조건 사전 조사를 필수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돈 빌려 쓰려면 네 정보 다 정확하게 써라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 나오면 사실 폰샵 망하는 거예요. 그 돈은 못 빌리는 거잖아. 네. 폰샵은 이런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쵸. 얘를 뭐 사전 조사해서 뭔가 신용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실 이 이슈가 나온다면 사실 이노바 같은 업체들한테 굉장히 호재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온라인으로 다 이렇게 데이터를 잘 쌓아놨고 그렇죠. 신용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터지면 사실 이노바한테는 굉장히 호재입니다. 근데 트럼프 행정부 때는 사실 이렇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아니 왜 관심 없어. 아니 뭐 네. 아니, 오히려 이 규제 자체를 폐지시킵니다. 네. 2020년 7월에 보면 어떤 왜 하냐 했겠지. 네. 왜냐면 그렇죠. 이런 거는 사실 헌법에 너무 어긋난다. 위헌이다. 그렇죠. 왜 우리가 개인들의 자유로운 거래를 막느냐. 그리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뭔가 누군가 피해본 사례가 진짜 있냐? 라고 했을 때 정확한 증거가 없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걸 날렸고 근데 이제 바이든이 취임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다르잖아요. 다르죠. 아마 오바마 때 정책 기조로 이어갈 가능성이 그러게요. 높기 때문에 네. 그러면 당연히 스몰 달러 룰이 부활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살 거냐 하면은 네. 온라인 업체를 사야 된다는 거죠. 저거 소식 나오기 전에 찬찬히 뉴스들도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는 사실 이게 그러니까 번역돼서 나오는 기사 거의 없는 업태고 업종이라 그런데 네, 저희 이원주 선임연구원이 계속 이제 팔로우하면서 모니터링 해드릴 거니까 네네. 그거 보면서 투자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이 종목 좋게 보고 있는 거라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그다음에 12페이지로 가보시면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전 제조업 볼 때 PBR을 잘 안 봐요. 왜 그러냐면 PBR이라는 건 결국에 이 장부가액 대비해서 이 시가총액을 보겠다는 네. 건데 이거 청산했을 때 내가 이만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념을 접근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조업은 사실 어떤 이슈가 있냐면 이 많이 가지고 있는 공장들이 사실 장부가액만큼 청산 이 기업을 그냥 뭐 청산했을 때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불확실하죠. 불확실하죠. 네. 왜냐하면 실제 그 기업이 망했는데 그 공장 누가 사겠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건데 근데 소규모 단기 대출 비즈니스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거의 총 자산의 90% 이상이 어차피 3개월 안에 현금화되는 채권입니다. 네. 어차피 그 제한테 빌려준 돈 그 자산인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돈이에요. 돈. 돈은 살아있다. 네. 돈은 사실 살아있는 거죠. 그 이노바 같은 경우는 보시면 76.7%로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좀 그 영업권이라는 무형 자산이 계산돼 있어서 왜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온덱을 너무 과하게 싸게 쌓았기 때문에 그 영가 매수 차익 발생하면서 영업권이 좀 크게 계산돼 있어서 이런 거고 실질적으로 이노바도 거의 가지고 있는 자산의 대부분이 사실 그냥 돈입니다. 3개월 안에 현금화되는 채권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기업을 볼 때는 아 최소한 자본 가치만큼은 시가총액이 안 빠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PBR을 많이 봐야 되는데 이 PBR 밴드 차트 보시면은 사실 코로나 때 같이 좀 특수한 상황 아니면 1배 미만으로 잘 안 내려갑니다. 그렇죠. 그럼 결국에 순자본이 빨리 커지는 걸 보려면 우리는 사실 ROE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 대비해서 얼마나 우리가 1년에 이익을 내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 그래프 보시면은 전체 업체 중에 ROE가 이노바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3배 차이 이상 나네요. 3배, 4배. 이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일단 온라인 사업자로서 가장 많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수익 본격적으로 내는 시점이 좀 일찍 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베 크레딧이라는 업체도 온라인 사업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7.8%밖에 안 되고 이 크루그룹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비중이 50%는 되거든요. 근데 얘네도 아직 8.2%밖에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노바 같은 경우는 뭐 대규모 유형자산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온라인으로 비즈니스를 하니까 그리고 또 상각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그러니 당연히 이런 ROE가 높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보시면은 자기 자본이 매년 25%씩 늘어난다는 가정을 해보면 거의 한 5년 뒤에는 거의 3배 늘어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1배 미만으로는 잘 안 떨어진다라는 가정을 해보면 이때 주가 80불 위에서 놀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노바 같은 기업을 장기 투자하는 게 저는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아, 뿅 가는데?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저번에 방송 보셨던 분들은 아, 좀 너무 좀 가벼운 내용이 아니었나 싶으셨을 텐데 오늘 이 방송을 빌어서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쭉 리뷰하시고 아 이제 스몰캡 중에 좀 투자할 기업들을 찾는 약간 위험을 선호하시는 분들 사실 근데 내용 봐서 위험할 게 거의 없겠는데 오히려 규제가 제일 리스크인데 네. 규제가 네. 그 인도바한테 좋게 나올 것 그러게요. 같아요. 그러게요. 규제가 나오면 네. 오히려 플러스. 네. 네. 여러 가지 따져보셔야겠지만 아,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투자 의사결정하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노바 인터내셔널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야, 오늘도 또 자, 참 이원주 선임연구원이 앞서서 작년에 소개해드렸던 종목 있잖아요. 투식스. 아, 투식스요. 얘도 요즘에 엄청 달리잖아요. 네? 엄청 달릴 준비하고 있잖아요. 아, 지금 네, M&A 네. 건 때문에 주가가 아, 조금 빠져 있는데 네, 네. 충전 중이죠. 충전 중. 네. 트리거를 땡기기 전이라 네. 요 종목도 한번 같이 네.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새로운 멋진 종목을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노바 인터내셔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움에서 해외 선물 거래하고 최대 295만 원 현금 받으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